영등포구가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원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6일 옛 당산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도시재생 홍보관에서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와 함께 마을 공동체가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의견과 관심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드는데 많은 자료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과 함께 또 하지 못한 숙제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풀어가는 그런 영등포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단체로 구는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위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마을 자치를 위한 주민들의 주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